바보기 원주 기봉이에게 도전장을 던진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차세대 바보 승룡이. 순수컷 불차태한 하지원 씨의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토록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등장한 착한 바보 승룡이와 그의 친구들. 오늘따라 무척 해맑은 모습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당황이 많이 되네요. 사실 거의 반 포기한 영화였는데. 아, 굉장히 감기 무량합니다. 그동안 적금 누르는 거 개다는 기분입니다. 강풀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만화 속 승룡이와 차태현 씨가 정말 꼭 닮았죠? 만화책 필리건을 촬영장에는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찍기 전에 항상 그 만화책을 한 번 더 보고 다시 읽고 이렇게 촬영했던 것 같고요. 다치면 바세린, 배고플 땐 토스트 더텅이 참. 이승룡? 착한 바보 승룡이가 차사랑 지호와 함께 맑고 순수한 갈까?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온 세상에 따뜻한 마음의 봄 기운을 전할 예정이라고요. 잘생겼다. 승순이 귀엽다. 차태현 바보.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나요? 중간에 애가 나오는 바람에. 아하! 참 등남하셨잖아요. 어떻게 얘는 쑥쑥 잘 크고 있나요? 예, 이제 한 달째. 뒤집나요? 걔가 날 좀 뒤집어 놓는 거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뒤집으냐. 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예. 우리 그 아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표정, 내가 제일 이뻐하는 표정 중에 네. 정말 멍 때리는 표정을 했거든요. 정말 최고야, 최고. 멍. 벌써부터 아기가, 아기가. 자, 멍해도 예쁘게 살자. 어떤 영화인지 어느 동네에서나 바보는 한 명씩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근데 그 바보를 예쁘고 순수하고 감동적인 그런 영화로 만든 바보. 바보군요. 캐스팅이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바보 역할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별 부담은 없었어요. 섹션 처음 들어올 때나 같은 느낌이야. 아, 그런 느낌이었군요. 그런 똑똑한 똑똑한 막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하죠? 네, 알겠습니다. 갓 22살 된 바보 같은 느낌. 뭐야, 나름 똑똑한데. 1년이 넘었다고, 영화 찍은 지 그렇게 넘었다고요? 네, 정말 깔끔하게 얘기해줄까요? 예. 바보 찍을 때는 미혼이었어. 개봉할 때 애가 나왔어. 됐지.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저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박희순 씨가 2007년에 완전 주목받으셔가지고. 누가 이런 줄 알았어. 연기파 김윤진 씨와 소름 돋는 예란을 펼쳤던 박희순 씨. 승룡이 친구 같지가 않아요. 저희는 너무 좋죠. 저희는 너무 좋아요. 바보를 만나는 여자친구는 어떻게 된 정신 상태인가요? 과연? 액션! 희대의 눈으로 예리하게 꼬집어서 보시고 바보의 눈으로 넉넉하게 따뜻하게 보시면 정말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번쩍 번쩍 바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일 바보 진짜 바보